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촐한 소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인일 부동산의 조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할 얘기는요, 회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회사를 만든다고 하니까 어메, 뭐 삼성, LG 그런 거 아니고 저희가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때 그냥 난데없이 요즘 비즈니스는 어때? 어? 비즈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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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아, 요즘 네 사업은 어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는 어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와우. 이게 한국에서 만약에 누가 오셨으면 와우.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식당이었다. 뭐 알고 보니까 세탁소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좀 막막합니다. 어쨌든 회사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회사를 셋업해야 됩니다. 그 모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이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근데 회사 만드는 걸 회계사한테 물어봐야 되지? 회계사분들이 회사를 만들어주시고, 이제 회사 등록 같은 걸 해주시고, 택스. 그러니까 다 회사 만들면 택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는 것 같아. 근데 회계사가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도 되는 자기가 거지. 만들어도 되지. 모든 거를 미국은 대부분 자기가 할수 있어요. 능력만 되면. 능력만 되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찾아야 돼요? 뭐 그런 걸 대비하면 사실 그렇게만 할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시간에 딴 거를 비즈니스를 좀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이제 제가 윙가게를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아우, 좋은 목자리 하나 살려고 그래요. 근데 살려고 했을 때 그냥 최은숙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사야 되니까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되나요? 윙가게를 하려고 하면 이제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형태가 이제 윙가게도 하시고 내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시기도 하시고 사는 거잖아요. 인력을 비행기를 사는 것들 그런 거에 따라 좀다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흔한 거는 내가 어떤 회사에서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은퇴를 하신 경우도 사실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이제 그다음에 컨트랙터로 바꾸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회사를 만들기도 하시고 내가 아무런 자산을 투자하지 않고 하는 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건 이제 다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우리는 조자에 있어요. 조자에 있으니까 그렇지, 조자의 법에 대한 다르지. 얘기를 하는 거고, 각 스테이트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 스테이트에 알아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윙가게를 한다고 하면, 살때 내가 이 사람이 월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회사를 계속 컨티뉴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회사를 접고 나한테 팔고 나는 새 회사를 만들 것인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나는 새 회사를 만들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새 회사를 만들어. 그러면 새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그 원래 진행되고 있었던 그 지금까지 그 전에 운영하던 분이 어떻게 북을 정리했느냐, 텍스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영향이 그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그건 다 정리를 해준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이름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이름 진짜 어려워. 너무 다 택했잖아, 벌써. 아, 그 얘기는 딴 사람이랑 똑같은 이름 하면 안 된다는 안 거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제 윙가게 하나를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 윙가에 이거 하나 하지만, 또 앞으로 내가 2호점, 3호점. 사무점 할 계획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름이 진짜 중요해지는 거지. 원, 투, 쓰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DBA 얘기를 아까 잠깐 한 것처럼 DBA 이름을 이제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아니, 거예요. DBA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먼저 회사가 있어야 DBA를 만들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보통 내가 사겠어요 하고 보통 이제 윙가게를 사시는 분들은 먼저 생각이 있으시다고 많이 뭔가를 연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DBA는 내가 doing business as를 뭐로 하겠어요. 그거니까 상호잖아, 언니. 상호. 아,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조이스가 하고 있는 조이스 윙가게를 인수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은숙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지. 할때 은숙이라고 간판을 바꿔버리면 아무도 안 와. 사람들이 오, 저기 주인 바뀌었네? 안 가. 그러니까 아직도 조이스 윙가게로 내가 쓰고 싶지만 회사 이름은 은숙이야. 근데 은숙 DBA 조이스 윙가게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 오케이. DBA 이름을 내가 그렇게 쓸 것인가로 하면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조지아 스테이트
Secretary of State로 거기다 먼저 등록을 해놓고 DBA를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팔고 뭐 되고 그러면 그때 회사 이름을 그때 신청해도 돼요. 아, DBA를 먼저 정하는 거야. 아, 진짜? 그럼 만약에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 샀는데 내 이름이 이렇게 됐는데 이 옛날 비즈니스 DBA 이름을 나는 안 쓰고 싶었어, 원래. 근데 안 쓰려니까 뭐 체킹 어카운트 돈 받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네. 그럴 수 있잖아. 어떤 비즈니스를 샀는데 그 내 벤더들은 내 비즈니스 이름을 ABC 컴퍼니로 알고 있는데 내 리걸 네임이 CDF야. 그러면은 체크를 계속 들어오는데 손님마다 다 가서 바꾸세요. 하기 그러니까 DBA를 그 다음에 신청하시기도 하는데 보통 순서는 DBA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거지. 왜냐하면 DBA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사실 사람들이 그걸로 기억을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서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지아 같은 경우에 Secretary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지 않았나, 쓰여진 게 있는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뭐 웹사이트 주소는 그게 가능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패턴 오피스가 있어요. 패턴 앤 트레이드마크. 거기에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다른 스테이트까지 할 생각이 있다면? 다른 스테이트 안 가도. 안 가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특허권하고도 상관이 그렇지. 있는 거네. 그렇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 회사 싶으면. 이름을 특허권으로 등록해놓는 사람이. 트레이드마크. 아 트레이드마크. 그 알 예 말하는 거지? 그거는 레지스터마크. 그럼 트레이드마크는 뭐라고 그냥 붙여? 뭐, 로고. 로고. 같은 로고. 아. 로고 같은 거. 조이너스 이거 있잖아 이거. 그래 그거. 그러니까 이제 네임을 정리를 하게 되고 네임을 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네임이 available 한지를 서치를 해보시고 이 이름 정하는 거 정말 어려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사가 이제 조이너스 케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JOI가 사실은 조인이라고 하면 JOIN이잖아. 이 조인이라고 되는 엄청 많아. 근데 나는 사실은 기쁨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서 조이 앤드 어스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인 어스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소리로는 마치 조인 어스 뭐 나한테 조인해라로 들리지만 그렇지만 실제 뜻은 기쁨을 우리와 함께. 언니 그거 언니가 정했어? 내가 정했어. 오 잘했는데 칭찬해주고 싶어. 와. 잘했어. 그래서 이제 기쁨을 우리와 함께 이런 뜻으로 조이너스로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조이너스가 옛날에 한국에 옷 회사 이름이었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조이너스라고 한국말로 우리 대학 쓰면. 다닐 때 유명한 그 브랜드였어. 그치. 자켓 뭐 이런. 나도 조이너스 코트가 하나 있었더라고. 근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알아?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회사 이름이 저거다. 조이너스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이 Y였어? Y였어? 그러니까 이제 같은 조이너스라도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름 짓기가 힘든 거야. 내가 조이너스라고 다 태그 내가 조이너스라고 정해서 이렇게 쳐보면 조이너스가 이미 너무 많아서 조이너스 뒤에다가 뭐 조이너스 엔터프라이즈 뭐 조이너스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글로벌 뭐 그룹 조이너스 뭐. 그룹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붙여서 긴 이름을 만들 수밖에 없게 돼서 회사 이름이라는 게 정말 정하기 어렵더라고. 맞아. 근데 또 미국에서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룹 하면 막 엄청나게 큰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 붙인 게? 응. 이름을 찾기 힘들어서. 미국에서 중요한 거는 LLC가 붙거나 LLP가 붙거나 아니면 혹은 그 잉크나 코퍼레이션이고 붙거나 그거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룹 그러면 뭐 언제 엄청 대단한 회사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냥 윙가게를 해. 근데 10만 불 주고 샀어 윙가게를. 그래도 그 윙가게가 LLC나 INC가 붙어야 된다는 거야? 그 가게 회사가? LLC나 INC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LLC를 붙이는 이유는 메인 리즌은 딱 하나예요. Liability를 내 그 책임을 리밋하려고. 아, 그러니까 회사로 인해서 내 개인한테까지 책임이 들어오지 못하게 않다고. 하기 위해서? 그게 메인 리즌이야. Limited Liability Company나 LLC는 그렇고. Same thing. 잉크나 Corporation은 내가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어떤 Liability가 limit이 되는 거지. Corporate Veil이 쌓인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내 개인하고의 이거를 완전히 이제 뭐랄까 나눠 놓는 거지. 나눠 놔서
여기서 생긴 모든 일은 내가 혹시 수를 당해도 이 회사 안에서만 끝이 나게 되는 거고 우리 난, 집으로 못 뺏어가게 내 집은 못 뺏어가게 그게 메인 리즌인 거죠. 근데 그렇게 LLC나 코퍼레이션을 만들고 되면은 스테이트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Secretary of State에서 그런 모든 컴퍼니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컨트롤하고 그거를 메인테인, 킵하고 있으니까. 보고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등록을 해야 된다. 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한 게 LLC, 코퍼레이션, 잉크인데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지금 말할 때 이게 전부 그냥 뭐 라이빌리티는 다 나랑 분리가 돼. 이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LLC는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그냥 LLC라고 불려지고 텍스를 보고하는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한 거가 LLC고 코퍼레이션이나 잉크는 C 코퍼레이션이나 S 코퍼레이션으로 나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C하고 S는 뭐가 달라? C는 이제 더블 택세이션이 되는 엔터티라는 거가 제일 큰 차이고 S 코퍼레이션은 미국 사람이 아니면은 그 멤버가 될 수 없는 거가 큰 차이겠고 아, 시민권자여야 돼? 영주권도 괜찮아. 아, 영주권도 되는데 그럼 외국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고 또 100명이 넘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S 코퍼레이션은 100명이 넘으면 안 돼? 그럼 이런 큰 기업들은 절대 S 코퍼레이션이 안 돼? 다 C코업이어야 된다는 거. 그럼 C코업에서 택스를 많이 내라 이런 뜻인가? C코업을 하면 프로텍션은 뭐냐면 더블 세케이션이면 당연히 많이 내게 되겠지. 지금 현재는 그 다 플랫 레이시잖아. 21%잖아. 그러니까 10만 불에 대한 넷 프로핏 생기면 21% 택스를 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오너들이 디비던드를 받으면 각자 가서 다 택스를 내야 되잖아. 그게 더블 텍세이션인 거지. 이미 세금을 냈어. 회사도 내고 회사에서. 개인도 내고. 아니 회사에서 말이지. 그러니까 10만 불에서 2만 1천 불을 냈어. 그러면 남은 7만 9천 불을 세 명한테 나눠줬어. 이제 내가 만약에, 가지고서 또 택스를. 그러면 나도 그 번 돈에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장점은 또 뭐냐면 C 코퍼레이션은 디비던드를 안 줘도 돼. 근데 그 금액이 계속 킵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다시 리인베스트를 하기에는 좋은 형태지. 그 그러니까 회사. 뭐 다른 건물을 산다거나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리기에. 큰 회사들이 막 뭐 디비던드 안 줘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애플이 만약에 내가 몇 조를 벌었어. 그래도 나한테는 0.1%만 줘도 된다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애플 본사를 옮기는 거지. 그래. 엄청 좋은 회사로. 구글이 있었잖아. 2.5 billion 얼마였어. 그 가치가 어디 있는지 엄청 궁금했잖아. 아, 근데 난, 이렇게 생겼던데. 대단해, 대단해. 아니 뉴욕에 있는 건물이라며? 뉴욕에 있는 건물이야. 이렇게 생긴 거는 캘리포니아고. 캘리포니아고. 오케이, 이제 C는 이거지. 아, 그래서 C는 대기업들이 주로 한다. 100명 이상이 주로 하겠다. 그래서 세금은 회사도 내고 그 돈을 받은 그 개인, 주주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100명 이하 99명으로 딱 맞춰서 S 코퍼레이션을 하고 싶어 하겠네. 그럴 수도 있지. S는 뭐야 그러면? S는 세금 한 번 받네? 내 프로핏이 생기면 돈을 주든지 말든지 다 택스를 내야 되는 거지. 회사에서 내가 다시 리인베스트 했어요 뭐 이렇다고 해서 택스를 안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사는 S 코퍼레이션 자체는 회사에 대한 택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돈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쉐어홀더들이 다 택스를 내야 된다고. Whether you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이.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다. 디스트리뷰션. 자, 10만 불이 아까랑 똑같이 남았어. 10만 불이 남았는데 회사에서는 오케이, 우리는 7만 불은 리저브 할 거야. 우리가 내년에 이 돈을 써야 돼. 그러면 3만 불을 가지고 만 불을 나눠주겠어라고 얘기해. 그럼 나는 만 불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10만 불에서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 만약에 30%였다면 실제로는 3만 3천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네. 그렇지. 30%면 3만 불. 내가 만약에 우리 셋이서 30%, 40%를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야. 쉐어홀더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나는 사실은 만 불만 받았으니까 내 만 불에 대한 세금만 내고 싶은데 실제로 S코퍼레이션이라고 하면 회사가 벌은 10만 불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30%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받은 만 불을 몽땅 세금으로 그냥 이게 패스로 되는 거네. 그렇지. 왜냐하면 3만 3천 불 중에서 내 세금이 만약에 30%다 그러면 만 불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는 받은 돈이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 그게 에스코퍼레이션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무조건 개인 할당이 다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남는 돈은. 그렇지만 회사도 발전해야 되니까 회사가 당연히 리테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냐. 남겨둬야지. 그럼 회사는 맨날 벌어서 주고 이렇게 못하지.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에스코퍼레이션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건 네 거야. 네 거야. 네가 모든 게 너희 개인 자산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 같아. 그러면은 윙가게 할 때 에스코퍼레이션을 많이 하겠네. 윙가게 할 때 에스코퍼레이션을 많이 하시고. 왜냐면 회사에서 번 돈이 내 돈이니까. 에스코퍼레이션도 많이 하시고 만약에 파트너십도 많이 하시고. 파트너십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LLC를 하고 보통 파트너십으로 하시지. LLC를 하고 그러니까 LLC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라이빌리티를 보호하려는 거잖아. LLC를 만들어 놓고 텍스 보고할 때는 세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LLC를 만들어 놓고 텍스 보고는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개인 자영업으로 할 수가 있고 에스코퍼레이션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으로 할 수가 있고. 자영업은 또 세금 보고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나 보지? 그렇지. 자영업은 그냥 개인 텍스 보고할 때 한꺼번에 하고 이건 회사의 형태가 아니니까. 회사가 아니니까. 그냥 그러니까 내 개인 텍스 보고하듯이. 이게 웃긴다고 해도 LLC를 만들어 놓고 자영업이라고 하니까. 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아니 리미티드 라이빌리티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은 LLC라는 거는 그 자체가 그냥 라이빌리티에 관한 이름인 거네. 이름 자체가 텍스하고는 상관없이. 그런데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컴퍼니를 만들어서 텍스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할 수 있다는 거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좀 재밌어지는데?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줄 알았는데 그게 간단하네. 아니라 재밌어지는데? 간단해.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내가 회사 이름을 DBA는 조이스 치킨집. 그런데 회사 이름은 은숙 뭐 잉크 아니면 LLC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그 만든 걸 아까 얘기할 때 그냥 조지아 웹사이트에 가서 거기다 이렇게 쳐서 이 이름이 가능하면 그냥 내가 만들었어 하고 등록하면 돼? 그렇지. 돈 내고? 돈 내고. 얼마 정도 들어? 조지아는 지금 하면은 보통 프로세스를 하면은 2주가 걸려요. 2주가 걸리고 피는 100불이야. 조자에서 차지하는 피가. 아 그럼 회사 만드는데 100불밖에 안 든다는 조자는 뜻이야? 조자는 그렇지. 근데 언니 빨리 하면 더 엑스퍼다이 피가 있지. 200불. 200불 하고 뭐 400불. 아니 2주보다 빨리 해서 뭐가 아니, 급한 어떤 사람들 사람은 있잖아. 급한 사람들이 있지. 2-3일 내에 해줘요. 혹은 하루 내에 해줘요.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더 미국은 빨리 해주고 돈을 더 받는다. 영주권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있을 거예요. 다 돈이야. 돈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 봐.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손님 중에 하여튼 무슨 레지스트레이션을 우리 이제 손님 중에 여러 스테이트에 계시니까 이제 등록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게 되면 그래도 조지아가 싼 거야. 그래? 그래서 조지아가 기업하기 좋은 주야. 진짜 싸 조지아. 이런 케이스를 봤어. 뭐냐면 내가 요 도메인 이름을 쓰고 싶어. 예를 들어서 joinuscare.com을 쓰고 싶어. 근데 영국에 있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안 쓰는데 가지고 있어. 살 수가 있지 않아? 그럼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갖고 그거 너 팔겠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아는 엄청 큰 회사잖아. 조지아에 기아가 있는데 누가 조지아에서 미리 기아를 등록을 해버렸어. 100불 내고. 사야지 그럼. 사실 나도 이메일 지금도 받아. 조지아 CPA모.com 그거 사겠냐고. 3천 몇백 불에 사겠냐고. 그래서 됐다. 자기는 그거 할 필요 없잖아. 베스트 어카운트라는 너무 어마어마한 이름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벌써 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 이름을 해서 등록을 싹 해요. 뭐 이렇게 찾아봐서 했을 때니 괜찮대. 그러면 그게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스테이트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이 끝나면 텍스 아이디를 신청을 하게 되고. 아 레지스트레이션이 끝나면 그 후에 텍스 아이디를 신청하는 보통은 거야? 그렇게 하지. 그럼 텍스 아이디는 어디에다가 신청해? IRS에서 신청을 하는 그럼 그거는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야? 연방정부에 신청하는 거지. 그리고 연방정부에 일단 신청을 하고 나서 텍스 아이디가 생기면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뱅크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등록한 그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그 텍스 아이디를 IRS 받은 거하고 그 텍스 아이디를 EIN이라고도 하고 TEIN이라고도 하는 게 어느 게 맞는 거야? ITIN은 Individual Tax ID 넘버니까 그거는 비즈니스하고는 상관이 없고 Individual Tax ID Number Identification Number 두 개 인사. 그리고 그거랑 EIN 뭐가 다른가? EIN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그럼 인디비주얼이 왜 텍스 넘버를 갖고 있어? 그거는 이제 나인으로 시작한 사람들.
소셜이 없으면서 신청한 택스 복원을 하셔야 되는 분. 아~ 미국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뭐 투자를 하신 분. 뭐 이런 사람들. 외국인인 거지. 그러면은 나는 없는 넘버네. 나는 소셜 넘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없지. 나는 소셜 넘버가 그냥 내 택스 보고 아니, 넘버네. 개인 번호는 그렇고. 회사는 회사는 EIN이고. 당연히 EIN이 있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신청해. 그걸 받고 나서는 이 회사가 이제 종업원도 써야 되고 세일스 택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계 사무실에 와서 회사를 셋업하는 이유는 이제 1년의 일들이 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택스 임플로이어 택스 아이디는 신청했는데 난 이제는 페이롤 택스를 해야 되잖아. 그런 페이롤 택스 아이들은 스테이트의 Department of Revenue하고 또 Department of Labor하고 신청을 또 해야지. 세일즈 택스가 있으면 또 세일즈 택스도 신청을 해야지. 그리고 또 택스 아이디를. 그리고 또 이제 술을 팔아요? 알코올 라이센스를 신청해야지. 담배를 팔아요? 그것도 신청을 해야지. 그러니까 1년의 사건들이 쭉 일어나고 거기에 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있는 그 가게가 있는 카운티나 시디에서 이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언니 CPA가 그걸 다 해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돈을 받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를 다 해주는 그럼 이 모든 게 전부 컴퓨터를 통해서 앉은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돌아다녀야 되는 건지 대부분은 컴퓨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특히 카운티나 시티는 내가 알코올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알코올은. 사무실에서 예전에는 했는데 더 이상 하지 않는 서비스는 알코올 라이센스 신청해 주는 거. 그래서 알코올 라이센스만 따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 맞아. 그 시험도 봐줘? 시험을 봐야 돼. 본인이 가서 보겠지. 그치, 본인이 무조건 가서 봐야 되고. 알코올 라이센스가 생각보다는 비싸. 비싸고 그거 이게 틀어지면 안 되잖아. 그 라이선스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 장사에 방해가.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윈가게를 열어서 윈가게에서 맥주 한 잔을 팔고 싶어. 아니, 윙은 치맥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알코올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알코올 라이선스를 나는 이벤트 홀 때문에 갖고 있어요. 내가 서브하지는 않지만 우리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이 술을 거기 와서 먹잖아. 그러면은 이제 바텐더가 와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나는 그냥 빌려준 사람일 뿐이야. 그런데도 내가 알코올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되더라고. 그리고 그건 좀 싸요. 근데 시험을 본 후에는 계속 이제 리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월마트 옷 입은 사람, 퍼블릭스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 핸들하는 사람들. 나 너무 궁금했는데 캐셔들이래. 캐셔들이 그러면 거기서 찍찍 찍는 사람들이 다 그걸 봐야 그 돼? 사람들이 알코올을 핸들하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더라고. 나는 식당에서 서버들은 이해가 됐어. 왜냐면 자기가 아이디 따서 갖고 와야 되니까 핸들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해가 됐어. 그런데 캐시 레지스터에서 찍 찍어서 5불, 6불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야 되는지는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길래 나는 이제 내 생각에 야,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알코올을 파는 경우가 이렇게 여기가 많아? 남부가 맞나? 왜냐면 매주 며칠에 걸쳐서 그게 시험이 되게 자주 있잖아. 보는데 계속 많은 사람이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거든. 아, 그러면 퍼블릭스에 취직하는 모든 캐셔들은 다 그 시험을 봐야 돼? 나는 솔직히 말하면 100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모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비즈니스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헬스 뭐 그거 다 따야 되잖아. 다 따야지. 뒤에서 뭐 음식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따야 돼. 그거 똑같지. 그 알코올 핸들하는 사람들은 다 따야지. 말하자면 뭐 머리 해주는 사람은 그 코스메톨로지스트 그거 라이센스도 다 따야지. 라이센스. 그러니까 자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따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비즈니스가 또 거기 다 시험 보는 거네. 그 적합한 라이센스들이 다 있어서 그냥 모르고 있다가 식당을 하는데 종업원 맞수고 막 이거 하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다가 라이센스 없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LLC라는 게 왜 만들어졌겠어요?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보험을 알아보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을 알아보시고 비즈니스 보험을 알아보시고 라이빌리티 보험을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이 3명 주인까지 합쳐서 이상이면 또
상해보험을 들어야 되죠. 워커스컴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슈런스에 대한 거를 알아보셔야 되고. 3명 이상이면 와우. 우리 2명이 주인 포함. 주인 포함. 그러니까 주인들은 보통 워커스컴을 사도 내가 안 쓰잖아. 그러니까 나를 익스클루드 해요. 그런다고. 그 오피서들은 보통 다 익스클루드를 해. 그렇지만 내가 오피서가 2명이고 뭐 일하는 사람 1명에서 3명이면 그래도 워커스컴은 사야 되고 2명은 익스클루드를 하는 거지. 돈을 내는 데에 익스클루드가 되는 거지 보험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어, 내가 주인이고 내 와이프가 이래서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일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이러시는 거지. 어, 근데 아닌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스테이트마다 이건 Department of Labor에 가시면 쭉 써 있습니다. 준비할 게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지.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보통 주인이 혼자면 에스코비고 모고 간에 나 혼자가 100% 오너면 괜찮지만 내가 혹시 파트너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글 동업자. 동업자가 있으면 리글 다큐먼을 쓰시는 게 좋아요. 동업에 대한?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없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그래.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살다 아니, 보면 그게... 아니야. 100% 생겨. 아니, 여러분. 그게 있어야지만 더 서로가 리스펙을 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 아니, 우리 둘 사이에 그걸 어떻게 쓰자고 그래.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뭐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일 수도 있어. 그러면 만약에 조이스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래도 쓰자. 쓰자. 이렇게 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중마고우야. 뭐. 그럼 우리 정말 맨날 같이 먹고 같이 잤어. 이런데 야 계약서 쓰자 그러면 왜? 너 나 못 믿어? 이게 나올 수가 있다고. 정말 그래서 너무 흔하게 계약서가 없이 그냥 우리 동업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야. 써오시기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 맡아서 써와서 이게 이제 파트너는 예를 들어서 네다섯 명인데 이해가 다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쓸 때 서로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변호사를 하여하면 되잖아. 변호사를 하여하는데 한 사람만 가서 보는 거지. 다 가야지. 근데 이제 이게 뭐 에스코비나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른데 파트너십일 경우에 특별히 더 심해요. 그게. 그래서 파트너십에 뭐 내 시스터 브라더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엄마 시스터 브라더 뭐 하고 야 네가 가서 해. 너가 제일 잘 알잖아. 패밀리가 이게 되게 많아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 이러면 이게 사단이 나는 거야. 그래서 패밀리일 경우에도 operating agreement이나 그거는 꼭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legal document까지 다 해놓으면 기본적인 셋업이 끝나는 겁니다. 거예요. 이 operating agreement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왜 사인을 이렇게 했잖아. 다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혼자 가서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심심해서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읽어본 거야.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싸워? 아니, 어멘드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퀘스천이 있으면 그게 전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물어봐,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모든 컨트랙은 어멘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거는 나는 못 본 것 같아. 항상. As long as they agree. Agree 하면 할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감정이 팍 상하는 거잖아. 이 자식이 나한테 말을 안 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십을 하면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연 우리 이거 하자 그럼 조연은 생각 뭐 저런 걸 하자 그래 이렇게 나를 못 믿나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생길 수 있고 또 나는 이거 하자는데 왜 이걸 안 하지 왜 빼지 왜 사인을 금방 안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디펜스는 여러분 다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제일 좋은 디펜스예요. 서로를 위해서. 이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회계사, 저는 이제 컨트랙, 어그리먼이 저한테 오면 제일 먼저 꼭 넣어달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오피스하고 컨택 퍼슨 한 명만 정해줘. 맞아.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마. 그건 맞아. 다 전화하지 마. 다 이메일 보내지 마. 그래서 그거는 꼭 넣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파이낸셜 매러하고 텍스 리턴하고 뭐하고 뭐런가 할 때 우리가 컨택해서 오케이 받을 사람은 한 사람 정해주고 니네 거 다 사인해줘.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라스트 미닛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어디 여행 갔고 어디 갔고 어떻게 찾냐고.
그러니까 그 line of contact은 한 명만 해달라고 해요. 보통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랭귀지를 넣게 되는 거죠. 그 매니저라는 게 있지 않아요? 또 operating agreement에 보통 매니저를 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지 않아요? 아, 이제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정하지. 정하지만 이제 나는 그 exact language를 넣어달라고 하지. 그 사람이 뭐 그냥 두루뭉실 뭐 decision 하거나 뭐 contract 하거나 이 사람이 뭐 해요 그런 거 하는데 financial matter, tax returns, 뭐 blah blah blah, financial statements 그런 거는 이 사람하고 우리 office 그렇게. 그렇게. 파트너가 이제 뭐 한두 명 있다가 이제 10명, 20명 돼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화하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급할 때는 그 사람이 yes, no를 하면 그냥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리글 다큐먼트까지 해놓으시면 이제 셋업 하는 거가. 근데 지금 파트너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에 의기투합은 되게 잘해. 약간 우리 민족성이 그런 것 같아. 그래. 의기투합은 잘하는데 앞에는 큰데 뒤에는 뭔가 작아져. 근데 이거를 그래. 쭉 하고 가다가 끝에 가서 이 리걸리 어떤 다큐멘트를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아서 이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킨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관습이나 이런 그 어떤 민족성상 리걸리 어떤 다큐멘트를 하는 거에 대한 거리감이 좀 있어. 이게 너무 정이 없어 쟤는. 왜 쟤는 사람 말을 못 믿어. 그러는 거지. 근데 미국에서 내가 정말로 이거는 끝까지 미국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게 사인이야. 결국은 내가 사인 다 해놓고 가서 난 몰랐어요. 아무 의미 없어. 사인하는 거지. 난 영어를 몰라요. 아무 의미 없어.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 사인하는 이름 사인하는 거 전에 다 이런 말이 있어. I have read and understood and I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ontract. 그 말이 다 있어. 그러니까 사인한 걸 뭘 사인했냐면 내가 다 읽었고 이해를 했고 이 terms과 condition에 agree를 했는 것을 사인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그런데도 그거가 불복해갖고 내가 나는 몰랐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큐멘트 중요하지.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민족이 그런데 서로 좀 이렇게 뭐랄지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나를 비롯해서 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많아. 근데 사실은 그거가 서로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 퍼스널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좀 껄끄러워도 그냥 지금 얘기해. 다 얘기해. 기분 나빠. 좀 싸워. 오케이, that's fine.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알 수는 없어요. 결론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그 툴을 만들어놔서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check and balance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일을 다 했어.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line of business는 그래요. 우리 finance를 하는 사람들의 line of business는 누가 vacation에 가. 그러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check and balance인 거예요. 내가 에러를 하는 걸 제가 뭐 잘못했어. 이걸 찾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어. 얘는 이것도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 그리고 그게 뭔가 check and balance가 있어야 사람이 조금 긴장을 해요. 나를 비롯하여. 그렇잖아. 내가 이거 하는데 아무도 안 봐. Nobody cares.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를 도와주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문화는 우리가 다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문화는 리더십이 만들어가야 돼요. 누가 해주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맞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불편한 얘기를 자꾸 해버릇해야 덜 불편해. 근데 그 이제 리더십이 그야말로 하는 일은 정말 그거라고 생각해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어려운 거지. 나. 좋은 얘기는 다 쉽잖아. 아, 그렇지. 칭찬하는 건 너무 쉽지. 언니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래. 아니 결국은 해. 결국은 내가 해야지. 하지. 근데 그걸 쉽게 하는 건 절대 아니지. 그렇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하면 덜 기분 나쁘게 대화가 진행이 될 수 그러니까 있을까? 그게 좋은 거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면 되게 루드하게 또 그렇죠. 느껴질 수도 근데 있으니까. 근데 한국 말이 이런 대화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랭귀지라는 생각을 나는 참 많이 해. 언니가 느끼기에는 드랙하게 느껴지는 거지. 돌려서 말하기가 힘든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거지. 영어는 굉장히 폴라이트하다고 생각하지만 드랙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국말은
뭔가 폴라이트하면서 주력한 말이 없는 것 같아. 뭔가 되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게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 결국 기분이 나빠. 아니 그게 어려워. 언어의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성품,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 그래,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근데 내가 한국에 가서. 아, 근데 힘들어. 한국에 가서 네, 우리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동생들하고 그 재산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나는 늘 하는 게 계약서 쓰는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난 너무 쉬운 거야. 야, 그 땅은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생각해? 그냥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냥 거기서 얘기하고 끝났어.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였던 어려워. 거지. 아니 그 거기에 키가 나는 요게 fair 하면 다 어그리를 하는 거야. 그렇지. fair하게 네. 내가 프로포즈를 그래. 했지. 네. 그렇게 안 했지. 하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라고. 나는 그게 조금 fair가 어떤 fair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 대부분은 나한테 fair.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이 셋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조이스는 왜 나한테 페어하지 않지라고 생각하고 조에는 왜 나한테 페어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페어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맞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만약에 아 오늘 사과 3개가 있으니까 한 개씩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이스가 저거 내가 따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 레이보는 좀 더 줘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컨버세이션을 해야 되는 거지. 어렵다. 그러니까 조엔 입장에서 굉장히 페어한 프로포즈를 했어. 그러면 나는 내 입장이 있고 자기는 자기 입장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내가 나 이거 더 갖고 왔으니까 더 줘. 그럼 다 얘기를 해서 그래 그거 좀 말 돼. 더 주면 되는데 거기서 괜찮다고 하고 집에 간단 말이야. 어? 그렇게 그런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잠이 안 와. 그래. 근데 또 그날 다음날 당장 가서 얘기하면 될 걸 또 그걸 끙끙끙끙 앓고 며칠 아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그래. 돌아서 귀에 들어가. 그러면 나쁜 연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회사 설립. 사실 이제 장사만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장사 시작하시고 돈만 많이 버시면 됩니다. 이제 설립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회계사 사무실에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하란 대로 하는 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 시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험으로 해보고 싶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좀 영어가 되는 우리 1.5세나 이런 사람들은 좀 그것도 해보라고 하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처럼 1세대들이 다 회계사가 해줘서 몰라. 항상 회계사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 그런 분들한테 제가 레커멘드 해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가서 공부를 하세요. 어카운팅 공부를 해. 여기저기서 주워들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 그걸 공부하면 좋은 거는 회계사가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 그렇지. 적어도 그렇지. 그것만 돼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해보신 분은 갖고 와서 우리한테 고마워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해주는지 알기 때문에 북키핑 하면 뭐 나도 할 수 있어요. 아 뭐 그냥 또 드론돈하고 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서 요새는 근데 온라인으로 이걸 배우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특히 북키핑이나 어카운팅을 온라인에 배우기는 힘드니까 커뮤니티 갈리지 같은 데 가셔서 실제적인 클래스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아 이게 뭐 그런 거야? 그러면 그거 나와서도 아 여기서 이런 일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옆집에 가서 이렇게 뭐 얘 이렇게 그 계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배우면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머니돈나는 사실 뭐 이거로 이익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이민 와서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피땀 흘려 일하고 사는데 일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게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얼만큼을 정말 내가 벌은 건지 모르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몇 개를 했는데 EIN 넘버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넘버는 아는데 EIN 뜻이 뭔지 몰라.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래서 늘 머리 돈 나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혹시 이 커버하는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반드시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또 머니돈나에 출연하고 싶으신 돈나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신청을 하셔서 나 이 얘기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청해 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